아, 야, 잠깐만. 야, 이것도 뭔가 재밌는데? 이제부터 살벌해질 거야, 다. 아.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또 뭐 할 거냐면, 내가 나오는 블록버스터 두 번째 리액션 영상 촬영해볼까 해. 이번에도 또 내 파트너 영훈이 같이 함께 하게 했는데, 또 왔어요. 인사 한번 해줘, 영훈아. 창작가 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도 두 번째 편을 안 봐서 너무 궁금한데 바로 보도록 하자 얘들아. 아, 너무 기대돼. 나도 너무 기대된다. 와. 상상이 현실되는 마법 같은 시간. 블록버스터. 멋진 천재들을 소개합니다. 예, 점점 저번째 너무 우리도 나오겠는데. 이거 뭐야? 레이어드 김남수 조영훈 브릭 너튜브와 명문대생을 만나보네. 아, 진짜. 외모 지성 심성 삼박자. 이 뭔 개소리야? 이번 주는 반드시 탈락자가 아, 진짜 무서웠어. 반드시 탈락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미션을 공개합니다. 야, 이거 진짜 저거 나오고 완전 맞아 맞아 맨...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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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진짜 엄청 큰 줄 알았어 처음에 저 실루엣으로 봤을 때 끌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저 진짜 이쁘다 저거 작은 브릭으로 만든 것 같지만 네. 어. 엄청 견고합니다 올라가는 거 진짜 밟고 올라가는 거 죽는다고? 진짜. 우리도 진짜 완전 열심히 했어. 와, 하나, 대박이다, 둘, 진짜. 셋. 오, 진짜 대박이다. 다시 말하면 대박이야. 박살 내버렸어. 지금부터 미션 베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보기도 싫어. 아, 줄 너무 넓더라, 저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 누울라고 그랬어요? 스케일의 다리.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다리를 실제로 설계했을 때 다리 미션의 최종 평가는 다양한 무게의 덤벨을 올려서 총 몇 킬로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30분 구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상 회의가 진짜 중요했어. 우리가 1화에서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축구 게임만 만들었다 해가지고 욕되는 게 아니라서 꿈을 조립하라! 블록버스터! 아 계속 이거 해야겠네. 아 이 집중력! 아, 제가 그래. 해볼만한 작품 만들어도 7시간은 그냥 넘게 걸리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난리도 안 해. 저분들이 역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왜 그래. 아, 우리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데. 보면서 제일 충격. 아, 진짜 이런 이런 반응이었다고? 레이어 팀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주체중을 버티려면 그 와이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야, 신기하네요. 제일 특이하게 나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로 이거 자체는 굉장히. 뭐 단단하고 끈끈한데 네. 잘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 풀리는 매듭법을 그 필자이 그거는 이제 저희 능력 그냥 항상 자신감 이야 멋진데요? 노란색 포인트? 이미 좋겠다 맞아 근데 이거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이 노란색 컬러도 멋지고 눈에 띄는데 파종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제 너무 멋져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미 견우와 증여도 완성했습니다. 이야, 진짜. 와, 진짜 다리 만드는 거 저런 피규어까지. 안 돼가 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플랜 Z까지 짰습니다. 플랜 Z까지 짰대. 할 수밖에. 아, 아예 한 줄로. 근데 얇은데? 하늘로. 아, 가늘죠. 네. 넓어야 되잖아요. 가늘게 하려고요. 아, 정말? 네. 여러분 7시간의 절반이었습니다. 와, 저 때가 진짜 마음 제일 급해. 맞아. 봉철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아 압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 승케이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전이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아, 너무 평범한데? 아, 이 생각했다니까. 아니 옆에서 이게 디테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저거 보면서 아 우리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막 들었어. 보이신 거. 어 이거 허리 진짜 아프다. 아 진짜. 그래. 아 내 목소리였어. 뭐야. 우리야. 대로. 무슨 전기차 배터리 같아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중량은. 계획대로만 되면은 한 최소 70은 넘게. 단단함 하나만으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 묶여가지고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난 진짜 저거 자신감 장난 아니었어. 진심으로. 여기도 여기도 어, 어, 여기도. 어, 어. 아! 와! 와! 아 이렇게 컸다고? 안 돼. 와! 걱정한대로. 나 이거 지금 처음 봤어. 뭐야? 여기서 진짜 레전드. 맞아. 여기가 리얼 명장면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와, 진짜 저걸 어떻게 세울 생각을. 그러니까. 두께가 좀 아쉽긴 한데. 맞아 맞아. 살짝 진짜 반전 영화 보는 느낌으로. 어 너무 평범하다. 저거 뭐야 이랬다 갑자기 올리는 순간 레전드. 90도를 뒤집어버리는. 어, 진짜 살짝 변환해준 건 내 생각을. 맞아 맞아. 10분. 아 이때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미션 영역 10분 남았습니다. 아 안돼. 아 여기서 아 진짜 피가 많이 생겼구나. 이것도 웃겼어. 맞아 이것도 진짜 웃겼어. 맞아 맞아. 지금 뭐 하시나 했어. 맞아 맞아. 피날레. 으아 지금 봐도 종료 종료.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다 진짜. 와 이렇게까지 생각. 와 우리 나이. 우리 나이인데 와 이렇게 예뻤나?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앵글 봐. 진짜 너무 예쁜데? 먼저 우리 빈천한 작품과 함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쉽게도 뷰안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탈락팀은 우리 진짜 이게 진짜 올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겠어. 제일 좀 더 엉뚱하더라고. 어 그래 뭔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거의 촬영일로 2회분을 본 것뿐인데. 맞아. 스페셜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계. 이야 지금 봐도. 근데 좀 너무 나는 예상 못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원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텐데요. 브릭선즈부터 작품과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브릭선즈가 제작한 자리는 흰계, 아, 앵글 봐라. 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찍는 게 너무 예쁘게 찍혔다. 처음에 몇 킬로그램 올리실 건가요? 20킬로 더. 20킬로그램. 가장 무거운 무게. 버틸 수 있어요. 오. 성공. 20킬로 추가하겠습니다. 와, 20킬로 와. 추가. 갑니다. 셋. 와. 성공. 네. 다음 와, 40번에 40킬로 올려.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살짝 흔들리는 거 봤어? 맞아. 야 이제 100kg 넘기네요. 장난 아니야. 이게 근데 이때 올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맞아, 맞아. 그게 힘들었지. 맞아 맞아. 계속 우리 또 서 있어야 돼. 오! 떨어진다. 오! 아 안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땅이. 근데 솔직히 욕심 내서 더 했으면 더 올렸었어. 인정. 더 올렸어. 더. 20kg 성공. 이게 분산을 하려고 옆에서부터 이렇게 무게를 주는 거지. 좋은 것 같아. 어 근데 과연 벌써부터. 영화 뽑혔네. 아이고. 야. 아이고. 와 다시 봐도. 자 손을 못 나요. 손을 나야 아이고. 아니 아직 안 그래.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와. 와. 저걸 버텨? 성공. 와, 70kg 성공. 와, 진짜 지금 봐도 어. 아!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이쁜 건 제일 이쁘게 생겼어. 맞아 맞아. 아니 양쪽에 저 기화가 진짜 깜짝 놀랐다. 다소 휘어질 수는 있지만 기 맞아 맞아. 이렇게 다 부서지더라고. 와 오오오 아 나 눈물 나. 우와 오 괜찮아. 우와 근데 진짜 상화님이 되게 좀 감동이었던 게 저렇게 다리가 부서지면 그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거 조금 진짜 감동이죠. 진짜 너무 안정적입니다. 야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이제 무게추를 올릴 공간이 이제 서서히 공간과의 싸움이었어 솔직히. 다리는 진짜 튼튼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리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덤벨을 어떻게 잘 올리는가 그거 경연하는 줄 알았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무도 다리 걱정은 안 했어요 이때부터. 맞아 다리 걱정은 안 들어. 맞아 맞아. 두 분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와 340 진짜 대박이었어요. 내 소름이었어요. 350kg라 성공! 저거 올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맞아. 20kg 6개 다 올리고. 아니야. 아, 일단 처음부터 다리 걱정은 아무도 안 했어. 맞아 맞아. 다리가 부서지진 않는다. 더블 클러치랑 이제 이번 게임은 다리 걱정 아무도 안 해. 맞아. 300 와 네! 신경입니다! 아 결국 캐네 결국. 와. 3, 2, 1. 오! 오! 근데 성공까지 외쳤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거? 어, 되지, 되지. 어, 이거 근데 좀 위험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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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딱 했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다 와, 이랬다. 아니. 어? 오! 와. 오 뭐야? 버텼었나? 기운이 안 나. 아! 버텼어 또. 아! 그 무섭긴 하구나. 어떻게 맞췄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네. 레이어드 나와주세요. 와이어 시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묘하게 부서져라라고. 내가 이런 걸 상상할 수라도 있을까? 많이 이 정도로. 어, 그러니까 완전 몰랐어.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이 매듭을 지을 때 군대 가서 매듭법을 배웠었는데 그러면은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일단 40kg부터 40kg 가시죠. 야 이거 다 그죠? 엄청나게 버티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앉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보죠. 끝단이 이 정도는 버틸 줄 알았는데 부직부직 부직 소리가 벌써부터 당장 여기서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 맞아, 맞아.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몰랐어. 소리는 나는데 아 저기가 뭐라는 그러니까 와 진짜 이때 무서웠다. 침. 와 이때 잠깐만. 아 여기도 뽑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뽑혀 나왔어. 오 이 기둥이 저게 본드로 다 칠해뒀었던 건데 이게 부서질 줄은 정말 몰랐지. 맞아. 야 이게 너무 다른 분들이랑 완전히 달라서 기억에 남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보니까. 우승자 맞아. 바로 김케이입니다. 아 저게 또 두 번째 우승이야. 오늘 블록버스 함께한 이 시간 어땠어요? 뭔가 제가 불익 박물관에 온 것처럼 제 눈이 즐거웠고 되게 최고이신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실물이 진짜 예쁘다. 아 인정.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어. 불익 전쟁 블록버스. 아 야 잠깐만 이것도 뭔가 재밌는데? 이제부터 살벌해질 거야 다. 아 여튼 2화 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어때? 아 1화보다 근데 난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탈락팀도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 저는 다리 언제 만들어봐. 저렇게 부서짐을 위한 집에서 작품은 한 번도 맞아, 만들어본 맞아. 적이 없잖아. 맞아 맞아. 그것도 좋았는데 탈락할 뻔한 거 알지 근데. 아 근데
우리 아예 상상을 못했잖아. 우리가 탈락 후보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었는데 아, 기둥이 뽑혀날 걸 거라고는 그러니까 와 기둥이 튼튼한 그 상황에서 왜냐면 우리가 또 와이어만 번지면 끝까지 올라가겠다 했는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 진짜 줄은 멀쩡했었는데 그래 그걸로 위안을 그래. 여튼 오늘은 또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